어디서 오셨슈? 전주요. 어, 전주? 아, 전주 옆집이네. 자, 다 오셨슈? 다 왔어? 자, 그러면 한번 박수 한번 치시오. 내가 말이죠. 이 대장궁만 걸모고 호기방에 이사건지 삼살망 집지라 거기 분나집에 보채질 아베 모이는 배통이 자고 오대동자 불알까고 수절과무 금터르기 아따 내가 참말로 놀고요. 참말로 시방 내가 왜 여기 왔는고 허니 내가 그때 그 마지막 박을 잘라가지고 아이고 오메 열받아 띵받아 못 살겄네 이 이걸 저걸 어쩌 까나 저쩌 까나 과 그냥 저냐 이 그냥 마냐 이 확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아 왜 아 영감 나 흥분의 식구 때문에 미쳐 불겄어. 아니 왜 갑자기 흥분의 타령이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거지가 됐다고 우리를 아주 무시하잖아. 아니 참말로 그 내 흥분 그 그 녀석이 내 동생인데 어떻게 무시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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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서 돈 벌 거예요 다시? 아이 돈이란 게 없다가도 있는 거고 있다가도 없는 건데 참말로. 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여. 그 일하고 있잖아 지금. 아 뭔 일을 하는디? 가이드 알바. 가이드 알바? 어. 아 뭐 사람들이 있어야지. 어메 여기 사람들이 다 있는 거 안 보이는가? 나는 그냥 눈앞이 캄캄한디. 그 선글라스 벗어. 아 내가 요놈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오메 그렇지. 뭔 놈의 사람들이 요만큼 많이 모였지? 버글버글 하구만. 자, 박수 한번 주시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왜 그래? 아, 나. 응? 내 스타일을 찾았어. 왜? 아니, 여기서 우리 이러지 말고, 저 밑에 내려가서 도토리묵에다 막걸리 한잔 세니까? 아, 갑시다! 마누라! 아이고 또 뭐 하려고요? 들어버렸네. 참말로. 아이고 빨리 와 빨리 와. 음에 인터넷으로 괜히 신청해가지고 내 좀 이따 봤어. 응.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가이드 알바를 한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아니, 여기 뭐 가이드 할게 뭐가 있나? 음에 참말로 이 금산사 이 보물이 어마어마한데 이 가이드 할게 없는가? 아 금산사 보물 가이드. 그렇지. 뭐 가이드 라인을 딱 설명을 해줘. 그렇지. 전에 잠깐 어. 우리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립시다. 가렵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가이드 알바를 해준 놀부처입니다. 자 그러면 가이드 라인도 한번 쫙 뽑아봐. 자 대국민 여러분 가이드 라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륵전, 두 번째로는 가봐야 알기. 아따 또 밀당을 잘하는구만. 여러분들 오늘 호응 많이 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면 저희가 멋진 선물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박수 많이 쳐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할까요 영감?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물을 향해서 출발 가봅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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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출발. 그렇지 보면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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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탈출을 시켜야겠다. 가자 가자. 근데 이게 왜 보물이에요? 이게 보물이요? 아이고 이게 국보 62호 미륵전이요. 아니 근데 나는 보물을 찾으러 왔지 국보를 찾으러 온 거 아니야. 아니 정식 명칭이 문화재법에 의해서 국보 62호인데요. 아 국보는 뭔디 그럼? 아니 사람들 보물하고 국보의 차이도 다 알겠더만. 한번 물어봐. 여러분 보물과 국보의 차이가 뭐예요? 보물은 그 시대적 유물적 가치적으로 그치? 정당하게 있는 것을 네. 보물이라고 하고 네. 그 보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네. 네, 이게 보물 중에서도 가장 킹왕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킹왕짱 국보 62호 미륵전이요.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거래요? 아이고 참말로 이게 생겨난 일화를 하자면 내가 여기서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인데. 아, 그냥 짧게 해봐. 짧게 짧게 해볼까? 옛날에 762년에 신라의 진표율사가 계셨. 그렇지 진표율사. 그 진표율사가 어릴 때부터 부처님을 만나뵙고 싶었던 거요. 만났대요?
만났을 것 같아? 만났겠지.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흐름상. 그렇게 부처님을 쉽게 만나면 누구나 다 만나지. 그래서 진포열사가 그 망신 참회 끝에 그렇지. 부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오? 그 망신 참회가 뭔가? 먹는 참회인가? 아이고 또 먹는 생각하네. 그거 아니지. 뭐요 망신 참회가? 내 몸을 돌로 찍고 죽이고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몸을 망가뜨린다. 그렇지, 그렇지. 망할 망에 몸신자를 써서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 부처님을 뵙고 싶어요 하면서 하는 게 망신참회지. 그래서 만났을까? 아 만났지. 그렇지. 드디어 오셨어요. 그분이 부처님이 오셨어요. 망신참회 기도 끝에 오셔서 세 번의 설법으로 중생을 교화한다는 그 뜻으로 이렇게 삼층탑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진포율사께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그렇지. 부처님의 말씀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 미륵전이다. 오늘날의 미륵전이 이럴 때 박수 한번 줘야지. 근데 이게 다 3층에 각 속뜻이 있어. 뭔지 아는가 봐요. 그건 내가 알지. 어, 뭐요 뭐요 뭐요. 참회. 참회. 발언. 발언. 깨침 아니에요. 깨침. 먹는 참회인가 그거. 아이고 또 먹는 생각하지 말고. 영감. 여기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중국집 간판처럼. 중국집 간판? 어디야? 이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해라 그래. 아이고 뭔데 이게. 자 여러분 이게 뭐요 이렇게 붙여놓은 걸 뭐라고 합니까? 네 뭐라고 해요? 대형보절 또 다른 또 이 현판 그렇지 네 그걸 물어보고 자 이것을 편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편액. 편액인데 맨 위에는 뭐라고 써있죠? 미륵전. 두 번째는 용화지회. 세 번째는 대자보전. 대자보전 뜻이 뭔지 아는가 마누라? 뭐 나는 영어밖에 모르는데. Can you speak English? 아무튼 아무튼지 간에 크고 자비로우신 부처님이 요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안에 크고 자비로운 부처님이 그치? 계신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아마. 그러면 우리가 얼른 가서 만나 뵈야 되지 않겠어? 그럽시다. 자 들어가십시다. 그냥 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이게 용기를 가지라고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이 탁 서 계셔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딱 버티고 있은 게 너희 편안한 마음 먹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크신 거예요. 아, 그래서 크신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 왜 절에 와서 기도 드릴 때 세 번 하잖아요. 세 번 하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손 올리잖아. 부처에서 하자. 부처에서. 이거 왜 하는지 아시는 분? 부처에서. 부처에서. 이거 하잖아.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자. 이 무식한 것도 상팔자야. 아, 그렇지. 자, 이 부처 연습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부처 연습을 어? 지심이라고 합니다. 지심. 지심. 이 지심인데 내 마음을 떠받들어서 부처님께 고스란히 보여드린다는 것이요.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부처님 말씀을 잘 받들라 뭐 이런. 그렇지, 그렇지.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기에 숨은 비밀을 하나 알아. 어떤 비밀?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어. 천둥으로 된 게 뭐가 있어. 아이고, 부처 아니, 잘 알아. 여기 그냥 손을 얹고 기도를 올리면은 이루어진대. 아이 그 우리 말 알고 그냥 가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자. 맞아요. 근데 그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선 3개월 전에 그 김정숙 여사께서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아우 끝까지 해봐라. 아우 우리 말 알고 가야지. 오늘 이거 기도하고 하면 이 중에 대통령 나올지 누가 알고? 근데 여기서 대통령 한 번씩 하면 몇 년이 걸리요? 그렇지. 네. 어, 그거 좀 어렵네.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 우리 이대로 갈 수 없잖아. 기도도 올리고 어. 그거 이름이 정확히 뭐요? 그 청동으로 된 거. 저것을 청동연화대자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어? 반야용선이라고 하지. 반야용선? 그렇지. 아, 이 말이 어려워. 뭐 어려워. 반야용선이 뭐요? 나도 외우느라 죽을 뻔했어. 알바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 반야용선은 반야는 지혜, 용선은 배란 뜻이요. 아 지혜의 그 배를 타고 간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또 아니요. 그렇지. 빨리 마음속으로 기도들 어떤 기도를 올릴 것인지 다. 아 근데 여기에
혹시 다른 종교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아, 이제 그 강요하면 안 돼. 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소문 모아서 여러분 저희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그 요새는 그 인터넷 세상에 오셔. 우리 어제 소문에 다 정했어요? 비실 분들만 비시면 됩니다. 이게 예. 저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한번 그러면 우리 소원빌라 한번 가볼까요? 천천히. 하나씩 한 분씩. 아니 한 분씩 가서 좀 빌어야죠. 한 분씩 그렇지. 한 분씩 빌십시다. 자 일어나셔서. 자 스탠드업. 요걸 잘해 내가. 산성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보니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람에 떴다 바라저종 탈세 석양은 늘어져 갈매기 울고 능수부들까지 늘어진니 꽃 있는 짱을 지어 이 산으로 가면 개꼬리 소리로 어야 에야 니여 동가 어허 동가 동안의 사랑이로구나. 다 하시오? 다 오셨어. 자 그럼 한번 또 출발해볼까? 자 두 번째 해보물로 출발! 먼저 올라가시오. 아니 나 밀다 자빠지면 당연하. 잘 올라가네. 아유. 자 두 번째 보물은 평등계단. 방등계단. 평등계단 아니요? 방등계단이요. 아 방등계단이구나. 자 두 번째 몸은 방등계단. 아니 어디서 그래 비슷하게 주소 쓰는 건 있네. 우리 그럼 방등계단 노래 한번 해야지. 라인. 그렇지. 노래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방바라방방방 방등계단이라오. 자 여러분 여기가 뭐라고요? 방등계단. 그렇지. 이 방등계단 뜻이 뭐요? 내가 그 계단이 걷지. 아까 얘기했잖아. 뭐? 평등.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뜻이 평등이요. 아유 우리 마누라 평등하네. 근데 왜 이게 방등계단인데 평등하다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요? 아니 딱 봐도 지금 계단이 별게 없잖아. 뭐가 아니, 없잖아. 아니 올라갔으니까? 아니 아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문화재 관리법에서 처벌 받으실 수 있어요. 메이아 헬프. 사방이 평평하다 그렇지. 해가지고 평등 계단이구나. 그렇지. 사방방에 평평할 평등해 가지고 이제 사방이 평등 방등 계단이요.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한 거야 이 계단에서는? 여기서는 옛날에 개를 줬지 개. 아 개를 줬구만. 누구한테 개를 줬어? 그 여기 이게 선량한 사람들한테 개를 줬지. 아 그러면은 여기는 평등하게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줄 수가 있었고만 걔가 그렇지 누구에게나 다 그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아는 그 통도사의 금강계단하고는 아이고 통도사 금강계단은 반대. 그러니까 거기는 그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높은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그 개를 줬잖아. 그렇지. 오 그럼 나도 여기 와서 개 받아야겠다. 그 개 받으러 아까 우리 지금. 근데 아 그렇다고 아무리 평등하다고 해도 그렇지. 아무에게나 이렇게 개를 또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규칙이나 뭐 그 규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혼자 설명 잘하고 박수 한번 주시오. 개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개가 뭐요? 개는 개요. 그러니까 그 개가 있잖아, 개를.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는 무엇이냐? 그 불교의 수행자로서의 의식인데 이제 보통은 여기 이제 팔에다가 이제 그 향을 피운 거를 점을 찍어서 이제 그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수행자로 첫 번째 이제 공식 관문이 개를 받는다는 거고 우리 그 개 모임할 때 개가 아니고 그리고 이 개를 받으려면 아까 그런 규칙 규율이 뭐냐면 5개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5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살생. 살생. 간음.
반음. 거짓말. 거짓말. 도적질. 도적질. 이거 다 할 것 같은데 술. 술. 안 할 거야. 물어봐. 그렇지. 자, 이 5개를 다 아무도 안 하시죠? 네. 아니, 어, 그래요? 눈빛을 피해. 어. 자꾸 눈을 피해. 그럼 5개를 다 지킨다는 거요? 네. 오. 아니, 대답이 0.1초 느렸어. 아니, 아니. 그래요? 눈빛이 흔들렸어, 방금. 진짜 저기 거짓말 탐지기 좀 갖고 와주세요. 어. 진짜로? 술 빼고. 에이, 이거 술. 술은 더. 아유, 나랑 똑같네. 나도 안 되겠다. 나 걔 못 바꿨다. 왜 걔를 못 봐도? 나도 술 마셔. 그래요? 술 좀 줄여. 아, 그니까. 아무튼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안 돌아오지.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근심하지 말고 현재를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 술 안 먹고 오게 딱 잘 지키면 되지. 술 살생 가는 거지만 그래.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 언니는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자. 술 끊게요. 자, 술 끊으지. 아니 어느 순간에 술꾼으로 만들어 버렸네. 그래. 그 영화 우리가 이렇게 길게 또 얘기하고 하면 지루해. 게 그렇지. 여기 좀 구경들 하고 사진도 찍으시게 그렇지. 잠깐의 자유 시간을 한번 드리게. 자, 사진도 찍으시고 마음대로 걸리고 놓으시오. 오게만 하지 말고. 네네. 감사합니다. 역시 오게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 네. 자, 앞에 보시오. 자. 있습니다. 마누라 시방 여기 이제 여기 중간에 거쳐가는 여기 뭐요 위는? 아 여기 나 한 잔이잖아. 나 한 잔. 나 한 잔 너 한 잔. 나 한 잔 너 한 잔. 아 그렇게 술 먹을 때 본다는. 아 오개 지켜야지. 그렇지 오개를 지켜야지. 나 한 잔. 나 한 잔. 아주 비슷하게 나오네. 나 한 잔 너 한 잔. 아주 오늘 그냥 그루브가 터지네 아주 그냥. 나 한 잔. 자, 어서 모이시오. 이제 그만 내려오시오. 시방 밤샐 거요. 집에 가야지. 아유, 신부가 진짜 놀고 싶네. 아니요, 빨리 가야지 이제. 아유, 천천히 오셔야지 계단인데. 아 그래요, 천천히 싸게 천천히 오시오.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 우리가 맨날 들어보는 게 이리 오늘 아홉 걸 올려. 요것만 들으니까 또 난 좀 다른 거 허거시오. 자, 사랑 내 사랑이야. 어, 둥둥둥 내 사랑이지.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다. 어, 둥둥 내 사랑이야. 그러면 너 죽어 될 것 있다. 너 죽어 우예로 될 것 있다. 너는 죽어서 매미 짝대고 나는 죽어서 매고 짝대요. 사람의 손길이 얼른 하면은 저런 지방은 꽃짝으로 빙빙 돌긋 면 너인 줄을 아려무나. 둥둥둥둥둥둥 내 사랑. 네. 자 갑시다. 그래야지 정윤이가 여기 왔다고. 여기서 좀만 추워지면 이제 안으로 눌러다니까. 응? 어디가 보물이요? 오메. 나 보물을 못 찾겠는데? 참말 여기 보물 안 보여? 어디? 여기 보물. 에? 이게 보물이요? 세 번째 보물. 석등이요. 박수. 보물이구나. 자, 여기 이번에 보물 온 김에 내가 한번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노래를 또 한번 해 볼까? 또 노래를 한다고? 그렇지. 좋다. 박수 많이 치신 분들에게 나 선물 드려야. 그렇지. 나 노래 한이 맺혔슈. 자. 여러분도 오신 김에 제가 만든 노래 반야심경 판소리 기대의 역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주시오. 123,558번입니다. 저작권 등록불법에 실제로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심령 환자제 보살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옹계공도 일체고행 사리자 색보리공 공부리생 색적시공 공적시생 수상행신 역보여시 사리자 시제복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중불강시고 공중무색 무소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축법 무한계내지 무식계 무무명용 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구진멸도 무지영무득이 무소득고보리 살타의 반야바람일다고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의 모래 반야바람일다고 특양육따라 삼약 삼부리구리 반야바람일다 시대진도 시대명조 시무상조 시무등등조 능제일체고 신실부로 호설반야 바람일다조 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 설명하고 설명 아 설명 설 설명하고 아 우리 꼬마가 너무나 상승해주시면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반야신경을 소리로 좀 해봤습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강요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한 번 또 봤어. 또 뭐 봤어? 아유 오빠야가 아주 방수로 아니 씨발 아까부터 점 찍어 놔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씨발? 어떻게 알았지? 그래 아무튼 그러면 설명이 먼저 설명해야지. 응. 자 여러분 이게 석등이요 석등 돌석의 등등자 석등이요 어, 됐어 이제 가자고 다른 말 아니요 뭐 자등명 법등명 뭐 이 말 있잖아요 그래 그래 요 왔은 게 거기까지 설명합시다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보세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이게 다 놀북 팬카페에 가입시켜야겠네 이 자등명 법등명 뜻이 뭔지 알아 마누라? 몰라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면 법의 등불을 밝힐 수 있고 응. 고로 부처의 그 불을 밝힐 수 있다 그거요 그러면 여기 불을 어디다 붙여? 요 가운데에다가 불을 붙이지? 요 가운데에다 불을 붙이지 아 촛불을 딱 키는 거야? 그렇지 어쩐지 내가 이 금산사에 와서 촛불을 딱 하나 키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 그래 옛부터 이 촛불 공양이야말로 부처님 앞에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이여 으뜸이라고 그렇지. 했어 으뜸이 맞아 아 내가 이렇게 부모들을 싹 돌아본 게 어? 뭔가 연관성이 있네. 아니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아니 그 첫 번째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잘 받들고 두 번째 사람이 평등하면서 평등하면서 오계를 잘 지키고 오계를 잘 지키고 술 마시면 안 돼 어디 이제 아까 저 금주 이제 평생 금주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등불이 촥 켜지면서 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에서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자,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 여기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영아, 근데 여기 또 숨은 비밀이 또 내가 하나 알지. 어떤 비밀? 여기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 아, 그래요? 아, 내가 한번 봐야겠구만. 어이구, 보실래요? 어, 그렇지. 자, 좀 안 보이면 더 멀리서 가셔도 되고.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요. 크게 보인다고 해줘요. 크게 보여요. 어, 그렇지! 좋아! 아따 잘하네. 저 판소리 한번 배우시죠. 언니 너무 아래서 보는 거 아니에요? 저기
저기 저 가운데 네모 네모카 네모카노 네모로 뭐야 뭐야 너무 아래 보시는 거 같은데 안 보실 분들은 여기저기 잠깐 둘러보셔도 됩니다. 시방.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그냥 예의로서는 말이지 안 즐거울 수도 있어. 진짜 즐거웠나요? 네. 진짜 즐거웠다 소리 질러! 됐어, 됐어. 아, 됐어. 자, 잠깐만. 우리, 아, 저기, 이거 내년에도 할 텐데. 아니, 나 흥분해지면서 벗어날 수 있거든. 그렇지. 내년에도 할 텐데, 우리 저기, 고용 보장 됐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 아직 비정규직, 아니, 정규직이요. 몰라, 나도 몰라. 아무튼, 자. 아, 근데 영가, 나 오늘 관객들 너무 좋아서. 그래. 그냥 또 보낼 수 없다. 아니, 그냥 날. 돈 많이 받으시라고. 노래 한번 해줘. 노래? 아주 그냥 오늘 아주 노래 뽕을 뽑네. 뽕을 뽑아. 복 받는 응. 여러분을 위해서 복 받는 노래 진도아리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다리가 났네. 아리랑 아다리가 났네. 우리가 여기 왔 그냥 갈 수가 있나. 금산사에 왔으니 만복을 받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 무병장 수호시고 하시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만복 받으쇼. 지금까지 놀부와 놀부처의 금산사 보물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보내세요.